내가 장모님 너무 사랑하고요. 자기 딸 항상 믿어서 고맙고요. 평생에 자기 가족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저 영국에서 장가온 필 서방 대구에 살고 있는 필립 톰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국군으로 오셨으니까 할아버지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억 남는 것 중에서 한국의 진짜 아름다운 경치를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1988년 올림픽 때 한국 좋은 모습도 보고요. 2002년 월드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06년에 처음 왔을 때는 진짜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2013년에 한국인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와이프 만나기 전에 절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당연히 한국을 좋아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문화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 만났을 때 아, 이런 사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랑 되게 잘 어울려서 잘 맞아서 데이트 2년 만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와이프랑 저랑 석사 논문 주제가 비슷해서 일단 토론하러 만났는데요. 첫 번째 데이트는 계산은 내가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데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만나서 드디어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와이프랑 1년 동안 데이트 하다가 우리 장모님 생신 때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모임이었는데요. 되게 좀 놀랐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선물 준비한 것도 기억하는데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첫 눈부터는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 손을 잡고 장모님은 지금 영어를 좀 배우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이 영어를 모르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가고 장모님이 내가 음식 잘 먹는 모습 보면 나를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와이프가 원래 그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일하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도 장모님 그 장인어르신은 나처럼 말이 맞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밥 무라이 그 정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 행동으로 자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편했었어요. 말보다는 장모님 마음을 좀 느낄 수 더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장모님에 대한 좋은 말 많이 들어서 사람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기 가족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요. 되게 어렵게 살아왔는데요. 근데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괜찮았어요. 괜찮은데요. 부모님들이 우리 와이프 100% 사랑하는데 후회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한국에 계속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 보려면은 좀 멀리 가야 되는 현실 느끼실 때는 조금 슬플 때도 있었지만 우리 와이프랑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처음 영국 갔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 만나자마자 잘 통했었어요. 우리 와이프 이름은 은정인데요. 우리 엄마는 공항에서 간판 만들었는데요. 영국 환영 은지. 근데 이름은 은지 아니었는데요. 이름은 은정인데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 간판만 보면은 배 터졌어요. 우리 어머님이랑 우리 와이프랑 되게 공통점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아버님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이라서 가족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어느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은정이랑 결혼할 얘기를 들어서 다 축하하고 우리 와이프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뭐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어 좋아요. 예. 지금 장모님이랑 영어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3개월 동안 우리 학원 운영을 못해서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영어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거 통해서 진짜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르신들이 농사하시는 분인데요. 장모님은 오래 칠순을 보내시고요. 장인어르신은 74살이니까 한국 트로트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도 한국 트로트 음악을 좋아해서 그거 덕분에 우리가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말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고 노래를 하고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아시다시피 내가 장모님 너무 사랑하고요. 자기 딸 항상 믿어서 고맙고요. 평생에 자기 가족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처럼 일 열심히 안 하셔도 되고요. 장인어르신도 장모님도 일 좀 줄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Love you. 영상 재밌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like 누르시고 좋은 말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힘이 됩니다. Thank you. Goodbye.